일단 이번 주에 지금 예고가 되어 있는 집회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자, 9일에 오후 4시, 6시 광화문에서 집회 두 가지가 열립니다. 민주당이 주관하는 건 오후 6시 이제 특검법을 수용해달라라고 촉구하는 그런 집회를 광화문에서 할 예정입니다. 여기에 이제 예고를 한 것이, 당부를 한 것이 탄핵 문구 빼달라 공동집회 시민단체에 당부를 했습니다. 그러나 앞서 4시에 하는 집회, 여기에는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 본부가 주관을 하고 있고, 민노총, 전국 농민 총연맹, 그리고 전국 민중행동 등 4개 단체가 참여하는데, 여기에 목적은 윤 정권의 퇴진입니다. 윤석열의 탄핵을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서 모이는 지금 모임이라고, 지금 집회라고 보시면 되는데, 결국 오후 4시와 6시 같은 장소, 같은 날에 열리기 때문에 함께 뒤섞이게 될 테고, 자연스럽게 탄핵 이야기, 그러니까 민주당이 직접 탄핵을 언급하지는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탄핵을 함께 주장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아니냐, 그걸 민주당이 노린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. 강성필 평론가님, 노린 거라고 보는 보수층의 시각은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? 뭐 보수층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.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국회 내에서 특검법을 두 번이나 발의했다가 폐기됐잖아요. 거부권이 네. 막혀서. 그런데 그럼 민주당이 사실 제도적으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앞으로도 맡길 거예요. 네. 그러면 민주당이 믿을 건 뭡니까? 국민의 여론인 거거든요. 근데 여론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국회에서도 역할을 하지만 장애 집회를 함으로써 또 국민들에게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알리고 또 이런 분들이 시민단체라든가 또 각계 원로들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분들이 격하게 탄핵이나 뭐 여러 가지 내용을 말씀하긴 하지만 어쨌든 저희 민주당의 공식된 입장은 탄핵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이분들과 함께 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.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.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14일 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네. 그게 바로 법원의 그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 전날이거든요. 이게 아마 법원을 압박하는 수단도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법원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네. 그 당선 무효형이 선고되더라도 민심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굉장히 과시하는 수단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장애 집회도 하고 압박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. 지금 민주당에서 나오는 이야기 중에는 더 나아가서 보면 임기단축 개헌을 주장하는 맞습니다. 의원들까지 나왔거든요. 그런데 제가 듣다가 조금 웃었던 게 지금 이제 15일 날 선고가 되면 대법원 예규에 의해서 선거법 위반 사건은 6개월 내에 대법원 선고까지 네. 하도록 거의 제도화되는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이게 11월 15일 날 판결 선고되면 그게 내년도 5월 15일 이전까지는 대법원 선고를 하라는 것이죠. 네. 그러면 이게 내년 5월 달 되면 이재명 대표가 당선 무효형이 돼서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하고 앞으로 이제 공민권이 제한된단 말이에요. 경우에 따라서. 예, 만약에 가정적으로 이제, 예, 이 그 당선 무효형이 선고되면 그런데 지금 임기단축 개헌을 주장하는 분들이 내년 5월까지 네. 하야를 지키겠다는 거예요. 그러면 그 전에 대통령 선거를 해서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든 대통령 당선이 되면 이 판결을 피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인 것 같은데 나라를 무슨 어떻게 장난치는 수준으로 생각을 하는지 개헌이 그렇게 쉽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지 저는 민주당 의원들의 그 인식구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것이 가능하지도 않는 것을 막 가능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법원을 압박하는 것 그리고 지지자들을 좀 안심시키는 것 이런 욕구 외에는 따로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. 알겠습니다. 인식구조 자체는 조금 과한 표현이셨던 것 같고 사견으로 알겠습니다. 그냥 정치적으로 보니까 그렇다는 거죠. 네, 근데 이 임기단축 개헌이 재판 일정을 고려한 거라는 의견 짧게 좀 반론 부탁드릴게요. 전혀 뭐 고려 대상이 아니죠. 지금 그 모든 국민의힘에서 주장하시는 건 모든 민주당이 하는 행위를 이재명 대표의 방탄이다라는 것에다가 맞춰놓고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
주장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게 민주당의 의원들 중에 일부 의원들이 그 임기 단축 개헌을 말씀하실 때 그것이 언제까지 이루어져야 된다, 내년 뭐 봄까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그 날짜 제한을 그 하고선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. 보도에 나와 있어요. 네, 그렇기 때문에 5월까지. 네, 예. 그렇기 때문에 임기 단축이라는 것이 뭐 받아들여질지 안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자체 제안을 하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하실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.